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30년 12억 5천만 명의 성인 비만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만 치료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보험급여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고비가 다음 달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화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되어가는 비만 치료제, 바이오의 주도 섹터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인데 오늘 뭐 두 분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런 네. 욕구를 반영한 섹터를 선정해 주셨나요? 자, 비만 치료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그게 네. 효과가 있을지 아직 뭐 시판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도 디스크의 그 약물이 이번에 네. 10월 달에 빠르면은 출시를 한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계속 네네.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노보도 디스크 쪽에서 또 유명한 비만 치료제 약물이 있었습니다. 싹센다라는 약물인데 네네. 매일 투여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 출시가 되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싹센다보다도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인가요? 네 번 정도 그렇게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 복용에 있어서 편의성이 조금 높은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그렇죠. 아실 거예요. 효과가 네. 좋다면 얼마나 네. 얼마 들어도 상관없이 합니다.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비만 관련해서 이제 주비땡이라는 곳에 도움을 받으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비만 치료에만 1,000만 원 정도 쓰신 분도 봤고요. 거기에다가 뭐 지방 흡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복부 지방 빼는 데만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병원들은 좀 안 좋겠네요. 이런 소식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출시되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싹센다보다는 3배 정도 비싸거든요. 네. 싹센다가 한 달에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대 정도는 잡아야 돼요. 150만 원. 근데 6개월 정도 복용한다 치면 한 1,000만 원 안쪽이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씩 이제 계속 감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또 이런 약을 또 섭취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사실 이 약물의 본질은요 비만 치료제보다는 그 2형 당뇨 환자를 사실 당뇨 치료제죠, 해서 당뇨 치료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2형 당뇨 치료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에서 부족 상태가 지금 4분기까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형 당뇨 환자가 대략적으로 한 600만 명 정도에 이를 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이어트 하시는 환자분들이 당뇨 환자분들한테 조금 양보를 조금 해줘야 네. 되지 않나 약물이 그쵸. 좀 많이 풀릴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익률, 마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후발주자가 일라이 릴리의 2형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제파운드라는 이제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이 한 5-6조 정도 분기에만 이 정도 판매액을 기록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판매하는 약물 자체가 오젬픽, 위고비, 싹센다 지금 세 종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많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달쯤에 이런 이제 오젬픽과 위고비가 국내 출시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국내 이제 식약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찌감치 각각 2022년도 네, 올해 4월 달에 허가를 받았고요. 마운자로는 뭐 이제 아직 출시 일정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6월 달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런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지금 비만 치료제가 또 효과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수명을 늘려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비만 환자들이 살을 뺐을 때 조금 더 동안처럼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또 우리 한미 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만 치료제 중에
저도 좀 가장 먼저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비만 학회에서 비공개 파이프라인을 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할 때 근육도 빠지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근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오히려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신개념 비만 치료제로 디자인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지금 두 가지 비만 신약을 동시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또 오는 2027년도에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약물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과연 진짜 국내에 출시가 될지. 그럼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어떨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연 제약국에서 마감했던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8일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후에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20일과 비교했을 때 11,000원대였던 주가가 22,000원대까지 한 100%가량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DXVX 같은 경우에도 25% 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하락 추세를 22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져가다가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121선을 돌파하진 못하고 2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17%가량의 두 자릿대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3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전거래일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요. 유통 관련 기업인 블루엠텍 역시나 위고비가 다음 달에 국내에 착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이죠.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지금 마감을 했고요. 직전일 같은 경우에는 8%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치료제 시장에 대한 무궁무진한 확장성은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된다면 빠르게 섹터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과규정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약품처럼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국내 제약사 가운데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또 신제품이나 뭐 혁신전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와야 될 거 아니면은 결국에 큰 흐름 따라가자. 위고비 수혜를 받는 걸 골라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유통사만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요. 실리콘텐 이제 화장품 쪽 유통사라고 본다면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인데, 그 의약품 유통업계 쿠팡을 꿈꾸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체죠.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상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의 이런 의약품 쪽의 유통 체계를 보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의약품 쪽 이제 영업사원들, 제약 영업사원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번다, 리베이트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업계 특징이 빅3라고 불리는 지오형이나 백제약품, 동원약품을 비롯해서 상위권 유통사가 그동안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종합도매라고 불리는 이런 큰 덩치의 회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굉장히 좋은 구조였는데 중소형 제약사들은 아무리 판매를 하고 싶어도 그 판매 경로를 뚫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의약품 이커머스 플랫폼이 지금 생기게 되면서 그런 이제 정보의 그 평등성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회원사들은 보통 이제 병원과 의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그 의약품 판매 업체 쪽에서 구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약품 이커머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기 제품이나 추천 제품들 또 프로모션 할인 제품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국내 제약사부터 외국계 제약기관에 또 이제 브랜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를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통이 되려고 하는 이제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지금 블루 엠텍을 통해서 유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블루 엠텍 같은 경우는 의약품 보관이나 이제 배송 판매 쪽에서도 경쟁력을 지금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의약품 전용 물류 센터도 지금 현재 본격 가동 중에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쿠팡을 꿈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병원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글쎄요. 강남입니다. 네, 강남. 그래서 그 강남 쪽에 부동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현재 그래요? 당일 내 배송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의원의 한 34%가 강남 3구에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최근에 7월 달부터 계속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만 원 구간대를 향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블루엠텍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위고비가 이제 블루엠텍 플랫폼을 통해서 또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수혜 때문에 어쨌든 한 두세 달 전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신리섭 위원님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라이리를 닮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 네, 일라이리가 노보노디스크보다 하나 좀 더 있다면 도나네마비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FDA에서 승인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샤페론도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하고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와 닮을 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일라이릴리는 라인업인 마운자로와 제파운드잖아요. 네네.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서 그거를 약간 변형한 지금 그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에 위고비에 대응하는 게 제파운드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치매 치료제 이 도나넨밥이 있죠. 지금 샤페론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누베신을 개발했고요. 치매 치료제는 누세린을 개발했습니다. 네. 둘 다 누로 시작하는데 비만 치료제가 경구제형으로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게 되겠죠. 그쵸? 지금 다 나오는 게 주사제형이고 그게 뭐 더 늘린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펩트론 기술을 사용해서 한 달로 늘리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주사를 맞는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하루든 일주든 한 달이든 뭐 아픔은 덜할 수 있겠지만 주사를 언젠간 또 맞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인데 먹는 것이 만약에 효능이 그만큼 있다고 하면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네. 먹는 거, 패치형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이 굉장히 지금 서로 제약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샤페론이 지금 아직 단계가 전임상 단계나 아니면 임상 일상 초기이기 때문에 섣부르긴 하지만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 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감으로 샤페론을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두 분이 사이좋게 한 종목씩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위고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 블루엠텍을 하나 주셨고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샤페론까지 함께 봤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저희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